손해보험에 암보험이 좋다는 얘기는 옛말입니다. 이제는 생명보험의 반란이 시작되는데요. 그럼 손해보험보다 어떠한 점이 좋은지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지켜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암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2년 이후에 100%가 아닌 1년 이후에 100% 되는 장점, 또한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생식기암이 일반암에서 모두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납입면제와 더불어 유사한 보장한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보장한도와 보장내용 그리고 보험료 또한 비슷해졌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해서 저렴하면서 보장한도가 높은 쪽으로 꼼꼼히 따져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요즘 대세인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과 비록 갱신형이지만 가성비가 제일 좋은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꼼꼼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스페셜 암보험은 아쉽게도 11월 7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판매가 아예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과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에 대해서 꼼꼼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11월 7일날 판매가 종료되는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우선 이 상품은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비갱신형은 없어요. 일단 갱신형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50대 아니면 60대 분들이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년 갱신형이 되다 보니까 20년 전에 걸리면 솔직히 갱신형이 저렴하게 해서 보장받기는 매우 좋으시고요. 비갱신형 하시다 보면 보험료 자체가 2배, 3배 이상 나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비갱신형을 원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갱신형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비갱신형 하나 먼저 두둑하게 가입하시고요. 서브적으로 no. 갱신형 하나 가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험료면에서 보시면요. 일단은 남성 40대 기준으로는 5만원대 초반 나왔어요. 주계약 자체가 지금 5천만원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5천만원이지만 가입 평균에서 보면 1억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계약은 일단은 일반암 1억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스페셜 암보장 특약인데요. 이 상품은 일반암이 아니고요. 유방암이나 아니면 생식기암 또한 갑상선암 초기 제외암이거든요. 이 부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질병 보장 특약이에요. 그래서 흔히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면 유사암과 똑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바로 대장전망내암이에요. D코드요. 여기에서도 유사암이 2천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고요. 의무적으로 암사망 보장 특약이 1천만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반암 1억 그리고 이제 생식기암 그리고 초기 갑상선암 제외하면 5천만원 그리고 이제 유사암 그리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순환 제자리암 그리고 대장 전망내암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는데 각각과 보장이 되는 게 2천만원씩 되시고 암사망 특약이 의무적으로 1천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 40대 기준으로는 5만원대 초반이다. 그리고 여성 40대 기준으로는 이렇게 똑같이 구성하는데 49,000원대 나왔어요. 이제 40대 남성 기준과 봤을 때는 보험료 차이가 1,2천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0대 남성 기준은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10만원대 초반이 나와요. 보험료 매우 비싸죠. 아까 전에 40대 남성 기준으로는 5만원대 초반이었는데 보험료가 거의 2배 이상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50대 기준이 여성 40대 기준과 보험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6만원대 초반 나왔는데 보험료가 거의 14,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장 내용은 똑같고요. 그러면 상품 구성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암진단금은 1억 보장이 되시고요. 모든 암에 대해서 1억 보장이 돼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전망내암, 제자리암 받았을 때는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암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천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또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 유해, 그리고 갑상선암 초기 제외는 여기서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순환, 제자리암, 대장전망내암, 그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갑상선 초기 제외는 여기서 보장이 안 된다. 그 외에 대장암이나 아니면 위암, 아니면 뭐 폐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암들 있죠. 거기서는 1억까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말씀드릴게요. 암 진단 그 스페셜 암보장 특약인데요. 스페셜 암보장 특약에서는요. 여기서도 물론 갱신형이긴 하지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그리고 갑상선암 초기 제외암은 5천만원 보장이 된다. 그래서 갑상선암 초기가 말고 그 외에 갑상선암은 5천만원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일반암 1억과 밑에 5천만원 중복해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혹은 갑상선암 초기 외에 암은 5천만원이고요. 그 나머지 암들은 1억을 보장이 된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소액 질병 진단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선 종양 대장 점막내암 진단 시에 2천만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험에서 유사암은 이 넷 중에 하나만 걸렸을 때는 진단금 받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생명의 장점은 뭐냐면 각각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기타 피부암은 진단 받았어요. 그 2천만원 진단금이 나가고요. 기타 피부암 티약은 없어지고 몇 년 후에 갑상선암이나 경계선 종양 혹은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각각과 2천만원씩 보장이 중복해서 된다는 점. 이게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암사만 보장 특약은 1천만원이 의무고요. 그래서 이 특약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 넣으실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보험료 자체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큰 부담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갱신형은 구성이 되고요. 20년 갱신이에요. 그래서 20년 후에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예시표 보면 뭐 보험료가 두 배만큼 뭐 저렴하게 인상이 된다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예시표고요. 두 배, 세 배, 네 배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20년 후에 보험료가 인상일 때 그때 보험료가 부담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시면 그때 해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지 환급료 나와 있죠. 10년째 되면 거의 27% 보장이 되시고요. 27%까지 올라갔다 10년 이후에는 25%, 23%, 10%, 그 다음에 3%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양처럼 환급률이 27%까지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년 후에 큰 폭으로 인상이 되면 그때 해지하신 다음에 갱신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때는 계약자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유지하시든 아니면 해약하시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페셜 암보험의 이제 질환별 언더라이팅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그냥 뭐 외과나 감염성, 뭐 종양 같은 경우는 인수가 되는데 부담보험성 종양 같은 경우는 인수가 되시고요. 다 뭐든지 인수가 돼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정신 신경계는 이제 인수가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하나만 있으면 가입이 되시지만 고혈압과 그리고 당뇨 이 두 개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가입은 되시긴 하는데 건강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하나생명에서 따로 외주를 파견해서 간호사가 직접 내방을 해서 건강검진을 토대로 혈압이나 아니면 당뇨 수치를 보고 가입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인수 기준을 판가름 한다는 거죠. 그 외에는 가입이 거의 다 되세요.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로 부담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감기는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가입이 되시고요. 그 밑에는 또 뭐 비형간염 복용자도 진단 받으시면 가입이 되고 위염, 식도염, 위, 역류성 식도염, 십이장 다 부담보로서 가입이 됩니다. 위궤양도 그렇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만성 췌장염 있죠. 이건 가입이 불가가 되고요. 여기 도표에 나온 대로 인수가 거의 다 되시고요. 이제 고지만으로도 거의 다 가입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항목들 만성 췌장염이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같이 있으신 분들은 진단을 받아서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더라이터 신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특이 질병 아니면은 웬만큼 인수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과 동일하게 40세, 50세 기준으로 남자, 여자 각각 보험료를 산출해 봤고요. 이 내용 지나서 상품 구성과 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과 보험료 비슷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남성 40세 기준으로 54,130원 나왔고요. 일단은 기본 계약이죠. 사망보험금이 이제 100만원 구성이 되고요. 표적 항암 치료비가 5천만원이래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일반암 5천만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일반암 1억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비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보험료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일반암 5천만원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소외감이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윤량, 제자리암, 그리고 대장정막내암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이 되는 거. 그 밑에 보시면 암 치료비 특약. 이것도 거의 암 보험을 구성할 때는 세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암 치료비가 1천만 원. 여기서 구성한 게 남성 40세 기준으로 5만 4천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 40대 기준으로는 여기에 보시면은 4만 8천 원 정도가 나왔어요. 예, 좀 멀리 있어서 좀 글씨가 안 보이네요. 제가 노안이었나? 그래서 여성 40대 기준은 4만 8천 나오고요. 내용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남성 50세 기준으로는 8만 2천 나왔고요. 그리고 여성 50세 기준으로는 6만 9천 정도가 나왔다. 보장 내용이요. 그 보장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계약, 의무 계약이죠. 사망보험금이 이제 100만 원 되고요. 손해보험처럼 상해 사망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모든 게 하여튼 어떻게 하든 죽으면은 100만 원이 나온 게 일단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비 요즘에 대세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1년 이후에는 100% 5천만 원이고 1년 전에는 2,500만 원. 반구자죠. 50% 보장이 되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일반화 5천만 원이에요. 모든 암에 대해서 5천만 원이고요. 1년 전에는 50% 2,500만 원. 1년 이후에는 이제 100% 5천만 원 구성을 해놨어요. 일단은 1억까지 구성이 되는데 1억으로 가입을 하시다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좀 전에 스페셜 암보험과 보험료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구자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구조로 제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페셜 암보험과 똑같이 대장정막내암 2천만 원, 기타 피부암 2천만 원, 그리고 갑상선암 2천만 원, 제자리암 2천만 원, 그리고 경계성 종양 2천만 원 각각 보장이 되시고요. 손해보험 유사함과 다르게 손해보험 유사함은 이제 뭐든지 그 4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2천만 원 받고 없어지지만 하나 스페셜 암보험과 그리고 동양생명 이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이 두 개 공통적인 장점이 뭐냐면 각각과 보장이 되기 때문에 대장점막내암이든 기타 피부암이든 진단을 받으면 2천만 원 받고 내가 1년이나 2년 이후에 갑상선암이나 경계선 종양 진단 받았다. 그럼 또 매해 지급이 중복적으로 2천만 원씩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암 치료비 보장 특약인데요. 이거는 이제 암 진단금이든 그 다음에 표정항암 소외감을 넣게 되면 의무적으로 암 치료비 보장을 넣어야 돼요. 스페셜 암보험은 암 사망 보장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상품 구성상 암 치료비 특약을 1천만 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암 직접 치료비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비 아니면 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암 직접 치료 통원 입원 치료비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는 걸 제가 예시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다음은 이제 동양생명 암보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있어요. 1형 해지환급 미지급형, 2형 순수 보장형인데요. 1형 해지환급 미지급형은 납입기간 동안의 해지액세는 0%고요. 납입기간이 끝나면 여기 보시면 74.5% 보장이 되시고 나중에 또 해지하게 되면 이제 0%다. 점점점 산모하고 30년까지 있다가 30년 지나면 환급률이 점점 내려가요. 근데 해지를 안 하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지 환급형을 이제 보험료 저렴하게 원하시면 1형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2형은 순수 보장형이 있는데요.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률 계속 올라가다가 나중에 납입기간이 끝나면 환급금이 급격히 내려가요. 그래서 1형 해지환급 미지급형보단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5만 1000원 나오잖아요. 40세의 남성 기준으로. 근데 2형 순수 보장형 하시면 보험료가 한 6만 9천원대 나와요. 그래서 보험료가 1만 8천원 정도 좀 더 비싸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해지를 안 할 거면 보장 내용만 솔직히 가져가길 원한다면 해지환급 미지급형 1형을 가입하신 게 가성비 대비 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지환급 미지급형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30년 납입이니까 납입기간 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이 0%고 30년 이후에는 환급금이 74%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62%, 49% 점점 내려간다.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30년 이후에 딱 그때 보장 충분히 받고 해지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 1형 해지환급 미지급형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 내용 어떠세요? 매우 괜찮으시죠? 그래서 11월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갱신형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을 가입을 하시던가 여력이 좀 되고 나는 비갱신형을 원해 그러시면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동양생명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두 상품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디는 갱신형 어디는 비갱신형 둘 다 유사함 2천만 원까지 되지만
일단은 유사함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내려가는 게 지금 대세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이 11월 7일까지 가입이 되시고 이후에 도현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 아무래도 지금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이 상품도 제가 봤을 때는 12월달에 1월 전에는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유사함 2천만원 되는 데가 생명보험에는 하나생명, 도현생명, 그리고 손해보험 쪽에서는 MG손해보험밖에 없으니까요. 유사함 2천만원 원하시면 갱신형, 그리고 또 비갱신형, 그리고 일반함 1억, 1억인데 보험료가 비싼 것보다 저렴하게 원한다. 그러면 스페셜 암보험, 그리고 아니나 그래도 저렴한 것보다 나는 납입 기간 내에 충분하게 납입 면제 받으시면서 암이나 뇌출혈 급성신경 영세 납입 면제를 받으면서 보험료 길게, 그리고 비갱신형 원해, 그러면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의 장점은 뭐냐면 유사함이 누적을 안 봐요.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타사 합사에서 유사함이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외에 또 유사함 2천만원 원에 그러면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으로 갱신형으로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고요. 아쉽게도 도양생명 같은 경우는 누적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사함 보장 한도가 이제 맥시멈으로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생명의 스페셜 암보험과 도양생명 내가 만든 보장보험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는 보험료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장 한도, 세 번째는 보장 내용, 네 번째는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다섯 번째는 표적 항암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의무적으로 암 사망 특약을 원하느냐 아니면 암 치료비 특약을 원하느냐, 여섯 번째는 유사함이 누적이 잡히느냐 안 잡히냐 이런 걸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두 모든 걸 가져갈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지 그거는 계약자의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요. 저 보험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포트폴리오에서 설계를 기존에 가입된 상품과 중복되지 않도록 아니면 중복이 됐다 할지라도 보험료 대비 가성비 좋게 제가 설계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험왕의 한주평은 비갱신형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아니면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그것이 문제로다.